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 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한 말씀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good promises, 좋은 약속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좋은 약속, 이것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게 꿈의 성취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말씀, 좋은 약속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중에서 누가 배신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우리에게 좋은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한 말씀, 선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말씀의 이 꿈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삶에 있는 배신의 이야기, 또 그와 반대로 감동을 주는 선한 말씀의 성취를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배신의 이야기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잘 아시는 대로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배신의 첫 측면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들 삶 가운데서 보여지면 우리들의 감정에 슬픔을 주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배신의 두 번째 측면이죠. 말씀을 받는 것은 그걸 통해서 은혜 받고 순종하고 온전한 삶을 살려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공격하려고 듣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겪으면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런 어떤 배신의 이야기들, 잘 영접하지도 않고 말씀을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속에 영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실 때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배신의 세 번째 측면이죠. 주님을 변호하고 주님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까지 팔아먹는 것, 이것은 매우 안 좋은 모습인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슬프죠. 우리 주변에서도 참으로 변호를 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해야 되는 분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나한테 좀 전에 말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있으면은 시인을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변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의 은총을 입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신의 이야기보다는 항상 감동을 주는 이야기는 선한 약속의 성취, 이런 것 속에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임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1장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기에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느냐? 이것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 관한 것이 이루어지면서 이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면서 좋다고 하셨죠.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참으로 좋다고 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다. Very good.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도피성도 마련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레위 지파들에게도 성읍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름다운 장식을 마련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려면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깨닫는 것.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청원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 족장들이 요청을 하는 거죠. 2절 중반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에 실로에 있던 전국 총회에서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달라고 요구하기 전까지 그들에게 할당된 몫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해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때로 없으면은 구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알아서 배려해 줬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다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 것 차지하느라고 이 레위인에 대한 생각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있었던 1세대보다는 훨씬 훌륭하긴 하지만 그들의 한참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만큼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경우는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4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하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바로 여기서 11조의 기원을 우리가 처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자신을 축복해주는 그 제사장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자기가 얻은 것의 10%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공경하고 대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줘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기꺼이 즐겁게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400여 년 이상이 지나면서 그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열두 지파가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에 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얘기로 하면 목회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지금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들의 부족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시작점입니다. 부족함을 깨닫는 것. 뭔가 하지 못한 게 있었구나 깨닫는 것. 이게 시작점입니다. 자, 특별히 레위 지파가 청원을 하는데 그 청원의 근거가 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청원한 것입니다. 욕심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약속 따라, 말씀 따라 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생각의 어떤 전환점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약 30년쯤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그 당시에 목회하시던 곳이 이제 강남에 있던 교회였는데 거기에서 약 18년쯤 계셨어요. 그래서 한 2, 3년만 계시면 소위 원로 목사님이 되실 만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 전통을 따라서 집한채를 교회가 이렇게 해드리고 뭐 이랬는데 근데 그때 아버님이 저한테 물으시길래 제가 그냥 떠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목사가 될 건데 목사는 집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러면서 제가 그랬는데 그 당시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별로 잘 살지를 못하고 그래서 목사는 집이 없는 것 이 정도로 제가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자체를 살펴보면 성경 말씀은 목회자에게 집과 땅이 있다고 나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몫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성경적인 내용 자체는 참조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레위인들이 언제 이것을 청원하느냐?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청원을 합니다. 자기들 먼저 달라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것을 차지하게 되니까 때가 되니까 요구합니다. 적당한 때, 덕스럽게 요청할 때에 맞게 요청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게 됐을 때 목회자들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요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선한 말씀, 이 선한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부족함을 채우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깨달았으면 그걸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지파의 청원을 백성들이 받아들입니다. 3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들의 요청은 이의 없이 즉시 허락이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죠. 목회자의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는 요청을 응답해 주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배려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비록 미리 배려하지는 못했지만 이제라도 부족한 걸 깨닫고 부족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하나님의 섭리로 미국에 가서 한 30년쯤 전에 가서 한 28년을 살았었는데 그러면서 미국 사회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사실은 미국에 있는 미국 목사님들은 대부분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가 작아도 대체로 자기 집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이게 미국 교회의 배려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30년 전에 저는 목회자가 집은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거의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한인 목사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 목사님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시간 지나면서 아 이게 보다 성서적인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서적이냐? 더불어서 함께 산다는 거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거. 자, 선한 말씀, 선한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의 세 번째 부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들이 좋은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7절에 보면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한테 줍니다. 근데 좋은 성읍들을 줬습니다. 잘 대접한 거죠. 레위인에게 주어진 성읍들은 모든 각 지파에서 아주 좋고 중요한 성읍들을 줬습니다. 48개 성읍을 네 몫으로 나누는데 우선 첫째로 제사장 아론의 자손을 위해서 13 성읍을 줍니다. 둘째로 그한 혹은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10 성읍을 주죠. 그리고 세 번째로 게르손 자손에게 13 성읍을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라리 자손에게 12 성읍을 줍니다. 자, 8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우선 그핫 자손의 소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제사장 아론도 그핫 자손에 속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9절까지는 우선 아론 자손의 성읍이 설명되고 특별히 아론 자손의 집안을 위해서 13 성읍과 그 들이 주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에서 남은
그앗 자손의 성읍이 설명이 되죠. 그리고 27절부터 33절에 보면 레위의 첫 아들이었던 게르손의 자손이 얻는 소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34절부터 40절에 보면 레위의 셋째 아들인 무라리 자손이 얻은 소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이 4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죽었죠. 그리고 나머지 둘, 엘라살과 이다말, 이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제일 좋은 성읍으로 13성읍이나 제공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믿음의 행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의 선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이 몇 없지만은 이들이 이후에 번창할 걸 믿으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걸 믿고 이렇게 미리 후하게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사역자의 씨들이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이렇게 많이 제공을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아들이 한 민족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죠. 예전에 아브라함의 한 아들 이삭의 밑으로 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아들이 둘밖에 남아있지 않지만은 성읍을 13개나 주면서 이들이 번창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선한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도 그앗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하면서 다른 나라를 좀 다니면서 관찰하면서 깨닫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목회자에 대한 배려가 그 나라의 품격을 정합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가봤는데 대체로 못 살아요. 우리 한국에 비해서 못 삽니다. 목회자들도 어려워요. 어떤 목사님은요, 감독이에요. 감독이어서 교회를 10교회를 관장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의 교회 재정관리법이 굉장히 특이해요. 교회에서 쓰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쓰고, 그 다음에 남으면 그거 가지고 목사님 사례를 준대요. 그러니까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보다야 훨씬 낫죠.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에게 있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려워서 그랬겠지만 지금도 목사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자기 자녀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다들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유럽가도 그렇고 특별히 미국을 가보면 목회자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목회자는 가난하다, 이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목회자를 배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꽤잘 살죠. 그들은 랍비, 우리로 치면 목사님 같은 존재인데 이들에 대해서 상당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생활을 어렵게 한다. 이거는요,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후진국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선진국에는요, 그런 관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있죠. 우리 한국도 모두가 기회를 갖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배려도 온전해야 됩니다. 목사는 가난하다. 그게 당연하다. 이 생각이 사라져야 맞습니다. 그래야 선진국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30년쯤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그때는 한국에 퇴직금은 있었지만 연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 대책이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뭐 국민연금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었던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연금 당연히 생각할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도 연금이 있습니다. 잘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돼 가면서 모든 것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선진국이라서 여러 면에서 아주 잘돼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미국에 이민가 있는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뭐 대접을 잘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요, 한국 분들은. 그러나 미국의 주류, 이 백인교회 목사님들은 대접을 참 잘 받습니다. 그리고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요, 부목사님도 소위 억대 연봉을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미국 사람들의 마음 자세를 설명하는 겁니다. 목회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이라는 거는 제사장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상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혹은 유럽의 목회자들을 보면 아주 가난하게 살거나 어렵게 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나라들은 대체로 모두 함께 경제적으로 잘 삽니다. 소위 선진국은 이렇게 목회자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했었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진보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학교인데, 그런데 목사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못 먹고 못 산다 이런 말은 제가 들은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목사는 가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신학생이 학비가 없어서 절망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비를 돈이 없으면 전액 지원해 줍니다. 신학생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난하다 이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요, 대신에 후진국에 가면 만연해 있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목회자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딱 하나, 우리 적어도 이거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으로 가고 싶으시다면 목사는 못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은 좀 지우게 되기 바랍니다. 그거는 후진국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두를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선진국이 된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교회들이 이미 실천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따라가지 마시고 선진국의 좋은 정신 배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의 정신을 배우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사역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상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20년쯤 전에 한국에서 그 당시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의 목사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적으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굉장히 검소하신 분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이유로 그 교회를 사임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은 괜찮은데, 또 그 교회에서 아마 배려는 해주겠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갑자기 교회를 그만두면 우리 가족이 가서 살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통 목사님이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당시 진짜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괜찮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지금은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만 자신이 만약 죽는다면 내 가족은 당장에 가 있을 곳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는데 젊은 여러분들 시대에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저에게 생각이 전환이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큰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청렴하게 하는 분들이 자기 가족들이 당장 살 곳도 명확치 않게 이렇게 산다는 것은 그리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좀 돌이켜봐야 된다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말씀은 모두에게 대한 것이 배려가 되어지고 또 레위인에 대한, 목회자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까지 다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회와 사랑을 받고 함께 은혜를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꿈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